그래? 현장을 목격해? 야, 이 나쁜 인간! 아하, 이 사람! 당신! 말 좀 해! 우리 집 해, 동네! 에이, 참, 잔치만! 우리 집 자식! 우리 집 자식! 신청하세요! 야, 엄마! 너 왜 이래? 빨리 미켜줘! 미켜! 저. 뭐? 지금? 저기요. 야, 넌 뭐하니? 분류 다 봤으면 빨리 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심해서 가요. 아, 네. 조심해서. 여보, 우리도 들어가십시다. 응? 응, 그래. 자, 들어갑시다. 집이 왜 이리 아파? 그러게. 아니, 우리 집 쿠션들이 왜 이렇게 다들 소품을 나왔지? 여보세요? 아까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 우리 어머니랑 뭐 또 안 좋은 일 있었니?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난 또 무슨 일 있는지 알고 걱정했잖아. 어디니? 지금 집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뭐야, 그럼? 여지껏 우리 어머니랑 같이 있었다는 거야? 예? 아, 뭐, 같이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이 몇 시인데? 오늘은 우리 어머니랑 대화가 좀 통했나 보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랑 4시간이 넘게 같이 있었다니. 야. 춘순이 너 정말 대단한데?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께서 춘순이 네 매력에 서서히 빠져드시는 것 같은데? 아이, 근데요. 이거는 좀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아유,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기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무십시오.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역시 우리 신랑 팔베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한 번만 더 말없이 집 나가면은 그때는 다시는 팔베개 안 해줄 거예요. 알았어요. 사실은 엄마 얼굴만 잠깐 보고 새벽 일찍 오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경씨. 아니요, 내가 많이 미안해요. 이 대식구들 속에서 우리 윤정 씨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내 욕심만 차린 것 같아서 속상하고 미안해요. 아, 역시 우리 우경 씨는 박윤정의 비타민. 우경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하루 동안 쌓였던 그 피로가 확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우리 집. 야, 우경아. 야, 우경아, 자냐? 예? 우경아. 우리 삼촌 목소리 아니에요? 야, 문 좀 열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아니, 삼촌. 아, 이 추위에 와이셔츠 바람으로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늘 지뢰를 밟았다, 야. 에? 지뢰야? 아, 그런 게 있어. 야, 미안하다. 내 좋은 시간 방해한 것 같아. 예, 쉬세요. 그래. 아, 무슨 일 있으신가? 왜 저러시지? 좋아, 우리 일단 방에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자. 나 그냥 죽겠다. 야, 들이댄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들이댈 수가 있냐고. 아니. 사람으로도 이렇게까지 깜짝같이 속을 수가 있어. 야, 무섭다.
무서워. 정말 무서운 여자다. 예, 바람이 아들 홍풍. 나의 오빠. 아니,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들이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말이 이렇게까지 경호가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내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들이 오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버지 칠순잔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아니 무슨 초대 가수님 뭐니? 아니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그래요 왜? 사실대로 말했으면 안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죠. 오빠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멀쩡한 천이 앞길 망쳐놓고 이렇게 나물나라 할 거냐고요? 아니 회장님, 내가 말하지 뭐 한겨울에 와이셔츠 바람에 내가 미친놈처럼 지퍼스 타고 칠스 타고 내가 집에까지 온 거 생각한 말이 아주 내가 말해 감기 걸려가지고 방문에 펑크 내고 노래교실 수업 망치면은 회장님 책임져요. 여보세요? 오빠 정말 그래 좋다 좋아 바람의 아들 홍풍구 어디 내 짱짱한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응?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거야? 다시 만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며칠 전에 전화 왔더라고 취직 좀 시켜달라고 취직?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어린 자식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취직자리 알아봐줬니? 그럼 내 밑에서 일하던 직원인데 모른 척해? 사람 도리가 그게 아니잖아. 도리? 그래서 도리 지키느라고 얘들 다시 만나는 거니? 애인은 무슨 애인이야? 너 의부증 있니?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스리는 내 옛날 부하 직원일 뿐이지 아무 관계도 아니야. 부하 직원? 그래서 일개 부하 직원 만나러 나가는데 마누라 눈 속여가면서 꽃분홍 넥타이를 바꿔 매고서 나가서 만나니? 솔직히 물어봐. 그동안에 나 모르게 몇 번 만났니? 세 번 만났어. 한 번은 취직 부탁하려고 만났고 두 번째는 취직시켜줘서 고맙다고 식사 대파느라고 만났고 오늘은 동생이 음악회 한다고 해서 내 당신하고 나가! 뭐야? 나 당신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숨쉬면서 자는 거 싫으니까 존말할 때 당장 나가! 누나, 명예 누나. 나 너같이 재수 없는 동생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안 들려? 누가 알까? 푹푹 썩다 못해 발효가 돼버린 내 속을 누가 알겠냐고. 알고 보면 사모님도 가엾고 여린 분이네.